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지금 저게 나온대요. 키쿠, 카와마츠, 오뎅까지. 오키쿠, 카와마츠, 오뎅까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1월 21일 스타토, 요게 뭘까요? 궁금하네. 떡밥이 좀 있어요. 이거 일본어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마탕한 떡밥은 없네요. 그러면 오키쿠하고 카와마츠하고 오뎅은 초패케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오키쿠랑 오뎅이랑 카와마츠. 애매하죠. 아무도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좀 말해주면, 1월 21일 날 캐릭터가 나온다. 초패케, 오뎅, 그리고 카와마츠하고 오키쿠가 나온다 그래요. 카와마츠 그 개구리 같이 생긴 거 알죠? 카와마츠하고 오키쿠 나오고, 보스전으로 이제 카이도우, 용카이도우가 나올 건데, 용카이도우를 친구들끼리 팀을 먹고 할 수 있다.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오뎅은 확정적인 거고, 지금 카와마츠랑 키쿠는 사실은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는데, OPBR 오피셜과도 지금은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고, 보스전을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메리트여서 제가 지금 팀을 꾸리고 있어요. 네, 팀을 꾸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1월 21일 당장 내일 모레죠, 바뀌는 원피스 바운티러시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다려봅시다. 확정적으로 나오는 캐릭터는 오뎅이다, 초패키 오뎅이다, 카와마츠, 키쿠, 지금 떡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부분. 네, 같이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보스 대전으로 용카이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친구 대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전 멤버 4명이던데 생각해두셨나요? 네, 이거 좀 생각을 해놨죠. 네, 이거 멤버끼리 용카이도 뿌시러 가겠습니다.